엘러게니 강.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북쪽 산악지대에서 발원하는 강. 길이 약 520km. 유역 면적 약 29,700제곱킬로미터. 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뉴욕주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흐른 다음 피츠버그에서 머난거일라강과 합류하여 오하이오강이 된다. 주요 지류로는 클래리언강, 코너모강 등이 있다. 유역은 석탄의 대산지이며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는 화물수송상 중요한 항로였고 지금도 국지적인 중량물 수송에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03에서 1938년 9개의 댐이 건설되었으며 피츠버그와 이스트 브래디 사이에 깊이 약 2m의 뱃길이 통한다. 유역에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산출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